사람의 이름만큼이나 고유 명사처럼 여겨지는 영명들, 이 같은 잦은 영명 개정이 가져올 문제는 없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호선 신목동역, 구반포역, 삼성중앙역, 그리고 분당선 압구정 노대우역. 이 네 곳의 공통점은 주민반대로 역명이 변경됐다는 것. 당초 역명은 용왕산역, 서리깨역, 학당골역, 청수나루역입니다. 이곳 역명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동, 반포, 삼성, 그리고 압구정. 소위 말하는 부동산 버블의 주역인 지역명이 역명에 반영됐다는 것.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불리기 쉬운 이름이 역명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면엔 집값이란 속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프리미엄을 알리기 위해 역명이 이용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건 뭐 집값이죠, 뭐. 집값. 큰 영향은 있을까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 지역 이미지라는 게 그 이름 하나로 바뀔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고 적어도 조선시대 때부터 수백 년간 내려온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좀 바꿨다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동네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느냐,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과거 이름이라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처럼 역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시에 제출된 역명 개정 안건은 모두 15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역명 변경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혼돈입니다. 수십 년간 고유명사처럼 여겨졌던 역명이 바뀌면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아, 저도 여기서 오래 살진 않은데 여기서 일을 하러 여기 다니는데 이제 만약에 바뀌면 또 새로운 사람도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바뀌면 이름이 또 검색하기도 힘들고 어떤 이름인지 또 모르니까 그래도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명 변경으로 비슷한 이름이 생긴 것도 혼돈을 부추깁니다. 구반포, 반포, 신반포, 목동, 신목동, 삼성, 삼성중앙, 그리고 연속 세 정거장이 모두 같은 지명이 들어간 잠실나루, 잠실, 잠실 세내역까지. 게다가 잠실나루역과 잠실 세내역의 경우 순우리말인 나루와 세내가 중국어 표기가 힘든 상황. 잠실나루역 표지판엔 잠실만 중국어로 표기돼 있어 외국인들이 잠실역과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곳은 롯데몰과 롯데월드 등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역명 변경으로 인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역명이 바뀔 경우 표지판과 노선도 등 교체 비용으로 대략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적자 상태라는 것. 실제 신천역의 경우 잠실 세내역으로 역명이 변경되고도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역명 변경. 하지만 고유 명사화된 역명의 역사성을 쉽게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